세상은 디지털 전환되는데 나는 디지털 전환하지 않은 것. 미국의 초대형 유통기업 Sears 작년에 매각을 신고했습니다. 이 기업은 놀라지 마세요. 180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초대형 유통사. 은행 지점, 영업 점포를 엄청난 속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에 인터넷 뱅킹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하죠.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 지점이 필요하진 않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도구가 스마트폰인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스마트폰 속에서 놀아야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산업을 영위하고자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속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사안이죠. 플랫폼, 대형마트도 역시 소비의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쇼핑 혹은 온라인 쇼핑 몰도 역시 소비의 플랫폼, 다 플랫폼인데 근데 우리의 소비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로 이동하고 있죠. 이걸 소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미 우리의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정도가 벌써 4분의 1이 넘어섰습니다. 2015년에 모바일 쇼핑이 인터넷 쇼핑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오토 서비스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이용한다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보고 구매는 어디서 한다? 집에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결제를 한다. 옷은 입어보지만 결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 저렴하게 같은 입어본 물건을 구매한다. 그래서 그 용어를 크로스오버 쇼퍼라고 하죠.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있고 오프라인 상거래 규모가 있는데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 오토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오토 서비스라 한다면 점심,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를 바꾼 스타벅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점심 먹고 커피숍 가서 커피 주문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점심 문화죠.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 근데 점심 문화를 조금 바꿨죠. 식당에서 점심 먹고 그 자리에서 주문을 한 다음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찾아서 마시기만 하는 거죠. 사이드앤 오더 기능은 주문하는 과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비대면 서비스. 오토 서비스는 이렇게 뭐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대단한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미트박스라는 B2B 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식당과 정육점이에요. 식당과 정육점 사장님이 나의 소비자예요. 됐죠? 그러니까 B2B 플랫폼이고요. 식당과 정육점은 고기를 사와야 될 텐데 기존에는 육류 가공장을 거쳐서 도매상, 또 다른 도매상, 소매상, 또 다른 소매상을 거쳐서 오는 고기를 사왔지만 이제 미트박스를 이용하면 그냥 신선한 고기를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유통산업은 초맞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스브레인이라는 온라인 안경 쇼핑몰은 온라인이지만 안경을 써보고 구매하게 해줍니다.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안경을 써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안경의 트렌드를 반영한 그 제품을 이 사람의 기호마저 파악해서 인공지능 추천 플랫폼을 등장했고 반품비가 절반으로 줄어요. 왜요? 써보고 구매했으니까. 바로 경험을 제공한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 초맞춤화가 일어나 기본적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엄청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범용하고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나는 어떤 기술과 지능을 포착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AR 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은 그 현장에 가야만 어떤 정보를 증강시켜서 볼 수 있는 게 AR입니다. 그래서 VR과 AR은 아예 반대쪽에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MR은 VR 쪽에 가까울까요? AR 쪽에 가까울까요? 네, 맞습니다. AR 쪽에 가깝습니다. AR은 증강시켜서만 본다면 MR은 증강시킨 데이터와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백화점에 쇼핑 매니저가 나와서 Hi! And welcome to Macy's, the largest department store. 나 뭐 필요한데요? 어디 있나요? 몇 층에 있나요? 그러면 다시 가시죠. 가면서 내가 원하는 매장에 들려서 거기 있는 정보를 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때로는 가상 피팅을 통해서 내가 옷을 입어본다거나 안경을 착용해본다거나 시계를 차본다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다 내가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초대형 백화점 들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자이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송원이 보여봐. 거리도 미치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미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네, 유통 쪽에 활용된 레퍼런스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샘소나이트하고 같이 진행했던 프로모션입니다. 옷 외에 현수막과 브로셔를 이용해서 한 거고 SPC그룹과 함께 진행한 것이고요. 쿠키 포장지를 스캔하면 매일매일 고객들한테 쿠폰을 증정하고 그리고 베네핏을 증정했던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포켓몬고 카피캣에서 만든 핑크스푼 헌터라는 게임이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모바일에 여태까지 유통해서 봤던 것들이 평면의 이미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D하고 3D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바일에서부터 봤던 평면이 3D로 옮겨지면서 모바일에서 돌려볼 수도 있고 구글이 이제 2019년에 IO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된 내용들을 지면에다가 뿌려주고 그걸 3D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죠. AR, VR이 나옴으로써 그래서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제약들이 사라지고 앞서 보여주셨던 영상들처럼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R을 구현하기 위한, VR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이제 일체형 HMD가 나오면서 VR에 대한 보급도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 올해 특히나 더 인프라 기반으로 보면 5G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속도라든지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서 이런 것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다